앞으로 인천의 대장 지역이 될 곳은 어디일까요? 아마 가장 먼저 송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2023년 2분기 송도와 청라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소폭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송도에는 12,800세대, 청라국제도시에는 4,300세대의 공급 계획이 있는데요. 공급 계획과 일자리 공급, 각종 개발 호재는 앞으로 송도와 청라 부동산 시세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도와 함께 하락장을 겪은 청라국제도시의 부동산 시세는 반등하며 인천의 대장자리를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라국제도시의 개발 호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인천의 대장 지역은 어디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라국제 업무단지. 총 사업비 1조 7천억 원을 들인 청라국제도시의 투자 유치 핵심 지역인 국제업무단지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사업 시행자인 LH와 청라스마트시티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부지 14만 4천 제곱미터에 대해 착공을 시작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라스마트시티는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의 세대우 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과 금융이 결합된 국제업무단지가 조성됩니다. 향후 로봇 수요의 증가를 대비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한 유일로보틱스 등 다양한 로봇과 테크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들어서 최첨단 산업단지로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전망입니다. 하나드림타운 현대모비스 유치. 하나드림타운은 청라국제도시 7만 5,020평의 하나금융본사와 주요 자회사, 핵심 시설을 한 곳에 집결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3단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말에는 인천 청라 하나드림타운에 하나은행을 비롯한 하나카드, 하나증권, 하나생명 등 6개사가 입주합니다. 계열사별 물리적 거리를 좁혀 긴밀성을 강화하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인데 하나드림타운이 완공되면 6개 계열사 직원 2,80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하나드림타운 헤드쿼터는 지하 7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연면적 12만 8천 규모로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청라국제도시 도시첨단 산업단지인 인천 하이테크파크의 현대모비스의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 생산시설이 들어서 시설이 완공되면 대규모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입니다. 현대모비스 투자 유치로 수소연료전지 관련 연관산업 등 국내외 첨단기업 유치 활성화와 함께 인천지역 내 대규모 일자리 공급, 고부가가치, 수소연료전지 부품 생산을 통한 인천지역 내 매출 증대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청라국제도시가 수소연료전지 관련 미래모빌리티 분야 첨단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기업 경영환경 개선 및 첨단기업 유치 등의 노력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7호선 신설. 2022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의 착공식을 시작으로 2호선 청라 연장노선의 사업화 방안 수립도 착수했습니다.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공사는 인천 서구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 10km 정도를 정거장 7개소로 있는 1조 5,739억 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사업 효과로는 2027년 개통 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30분대, 강남까지 1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해져 GTX를 대체하는 강남 직결 노선 2개가 신설됩니다. 강남과 직결되는 2호선과 7호선 신설로 그동안 열악한 대중교통 환경으로 외면받던 청라국제도시의 급지상승 효과를 가져올 만한 개발 호재가 될 것입니다.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 남청라IC에서 영종국제도시 중산교차로까지 이어지는 4.67km 구간의 해상 장대교량을 의미합니다. 청라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지역발전과 인천국제공항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제3연륙교가 개통되고 나면 청라뿐만 아니라 영종도 주민들의 청라생활권이 보장되며 인천공항과 서울과의 접근성 역시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청라국제도시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지며 영종도 역시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사업 등의 개발 호재들이 탄력을 받아 개발이 완료되면 영종과 청라 부동산 시장 역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청라시티타워. 대한민국 최고 높이이며 세계 6번째 높이의 청라시티타워는 인천의 랜드마크 타워가 될 것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타워이면서 세계에서는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될 청라시티타워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0층까지 높이 448m로 쇼핑타워, 아쿠아리움 등과 각종 놀이시설과 체험시설이 공존하는데요.
또한 2020년 완성된 청라호수공원의 중심부에 청라시티타워가 들어서 청라호수공원을 가로지르는 두 개의 다리 밑에는 지하철이 시티타워를 중심으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신세계그룹 청라 프로젝트. 신세계그룹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16만 5천 제곱미터의 쇼핑과 문화,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 청라를 건립 중입니다. 신세계그룹의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를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건설해 연결, 체류형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며 예정 완공은 2027년 예정입니다. 정용진 SSG 랜더스 구단주가 그룹 신년사를 통해 SSG의 새 홍구장을 짓는 청라 프로젝트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는데요. 스타필드 청라 완공 목표 시점은 2024년 하반기였지만 동구장이 포함된 계획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완공 시점은 2027년으로 미뤄졌고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의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내 약 8만 4,800평 부지에 800개 병상의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기업 연구소 등과 노인복지주택,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총사업비 2조 4천억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완공 시 인천이 최첨단 의료복합도시의 기능을 갖추는데 중요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은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해 하나은행, 카이스트, KTNG, 현대산업개발 등이 참여했는데요. 청라국제도시의 글로벌 최고 수준의 중증 해외 환자 치료 및 해외 의료진과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의료바이오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울아산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등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한 본원 수준의 서울아산병원 청라 설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청라 로봇랜드. 청라 로봇랜드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연면적 3만 7천 제곱미터의 로봇타워와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연면적 1만 4천 제곱미터의 로봇 연구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청라 로봇랜드는 로봇 관련 기업이 입주해 로봇 제품을 기획 및 생산하며 기업 사무공간과 식당, 세미나실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로봇 연구소는 로봇 기술 개발과 기술 인증, 테스트 등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갖췄고 로봇타워와 연구소에 34개 국내 업체와 항공안전기술원도 입주하게 됩니다. 로봇랜드는 총 7,800억 원을 들여 2008년부터 시작되어 투자자를 찾지 못해 무기한 연장되었지만 로봇랜드 계획을 수정하여 재진행되었고 로봇산업진흥시설을 확대하여 다양한 로봇 사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